흔히들 속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점사를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과연 그럴까요? 예. 우선 아침에 점사를 보는 게 낫다라는 거는 물론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낫다. 그러니까 점사가 더 맑게 나오고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점으로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보나 점심에 보나 뭐 오후 시간에 보나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뭐 흔히 말해서 기분이 약간 다운됐거나 컨디션이 좀안 좋거나 그러면은 1%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귀를 열고 실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기분이 좀 약간 언짢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좀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았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아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서 점사를 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침에 점사를 보는 게 훨씬 더 맑게 나온다? 그렇지는 않다. 물론 이거는 저의 기준이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점사가 맑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오후 시간에 맑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겠죠. 저는 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침이나 점심이나 오후나 점사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점사를 보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감정이 치우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점사를 고의적으로 나쁜 점사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기분 좋겠다 해서 좋은 점사만 얘기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점사를 봤었을 때 좋은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쁜 얘기도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상대가 기분을 나쁘게 했냐 좋게 했냐에 따라서 점사가 나쁘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신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 감정은 배제를 하고 신령님이 알려주신 말씀으로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 이름 필요 없이 점사를 볼수 있는 거는 신령님이 직접 귀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점사를 보는 거는 맑게 나온다가 아니라 어느 때도 똑같이 점사를 가능하다는 거는 신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시고요. 저도 하루하루 손님 열심히 받으면서 손님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둥이가 왔었을 때 점사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쌍둥이가 오게 되면은, 물론 외모라든가, 뭐 목소리라든가, 뭐다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는 생일하고, 시하고, 뭐 생년월일, 사주하고 시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역술 쪽에서 봤었을 때는 생년월일 이름이 똑같고 외모 다 똑같기 때문에 사주가 같으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 같이 신점을 보는 경우에는 특히 저는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름을 묻지 않고 이 사람이 쌍둥이인 것 뻔히 알지만 점사가 다르게 해석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와도 점사는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A라는 하고 B하고 쌍둥이가 있었을 때 점사 자체를 보는 방식이 실력님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점사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벼락대감이었습니다. 벼락대감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세요.